1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47.5%로 늘었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45.4%로 잔여 병상은 409개로 조사돼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산에 있는 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구규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쌀이버섯이 나옵니다. 저는 뭐 정년 퇴직하고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삼아 나왔어요. 운동삼아 나왔다가. 운동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만 원어치 사냥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새뿌리를 구규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 단속 기간이라 차점 한번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예.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거 여기다 다 그냥 고스란히 버리고 하지. 그러면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지기도 힘든데 와갖고 청소하지. 광활한 구규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일반 이제 개인 사유 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는 거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국전력이 송전탑이나 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회의에 지역 주민을 부르면서 한 번에 4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한아름 안겨주는데 주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현혹시키는 건 아닌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삐죽삐죽 늘어서 있는 초대형 송전탑. 76만 5천 볼트급 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평창 지역 3개 마을에 20만 제곱미터, 6만 평 규모의 변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압으로 바꿔 보내는 곳으로 현재 한전과 전문가, 주민 등 40여 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예정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지역 내 리조트에서 만나 두세 시간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참가비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많게는 40만 원 이상의 참가비를 지급하고 식사와 기념품까지 더하면 회의 한 번에 2천만 원 안팎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식사는 다 제공하지. 그게 뭐 최하 한 3, 4만 원에서 이상 되겠지. 돈 뭐 먹기 싫다 가서 말도 못해. 배가 치는 소리도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기적 회의 외에도 간담회나 타지역 견학 등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수준의 참가비를 주고 심지어 주민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참가비와 선물까지 주다 보니 회의가 부담이 된다는 주민위원도 있습니다. 갚기에도 불편한 돈이고 마을에다 집어넣어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마을 자금을 쓴다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들어오면 마을이 계속 갈등의 어떤 소지를 제공하는. 이에 한전은 주민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지침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녁 6시부터 뭐 10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회의를 진행하고 밥사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하루를 완전히 뭐 빼야죠. 뭐. 그런 모든 부분에 이제 하든 그 상응하는 그럼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해드리는 거죠. 이 밖에도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우선 동의한 마을에 특별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 또한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전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이해 당사자인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 대신 사실상 돈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양과 원주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채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공항별 개발 방향 주요 내용을 보면 양양공항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고 원주공항 시설 개선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는 원론적 내용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종합계획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재방빙장 설치, 여객터미널 이전 보수 등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이번 추석 연휴간 임시 개통해 나들이객들을 맞이합니다. 철원군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 수요일까지 주상절리길을 무료로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통 구간은 철원군 순담 매표소에서 1km를 걸어 돌아오는 구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300명씩 입장이 가능합니다. 평창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에서 오는 26일까지 무의당 장일순 선생과 차강 박기정 선생의 작품전이 무료로 열립니다. 6점의 대나무 수묵화와 당송시대 한시를 수록한 6폭의 병풍 등 모두 20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원주를 기반으로 생명사상 운동을 펼친 사회운동가이자 서화가고 차강 박기정 선생은 무의당 선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삼척시 도계읍에서 암석을 싣고 가던 25톤 트럭이 도로 옆 암석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A씨가 다쳐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의 곡선과 경사가 심해 내려오는 도중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기상청이 내일부터 강원도 단풍 실황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부터 11월 초까지 도내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11곳에 지점별 단풍 실황 사진과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점은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집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오는 27일 첫 단풍이 관측될 전망이며 단풍 절정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